자, 다정한 남자예요.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는 저희 매장 파충류지 사육장인데요. 자, 이거 좀 잡아줘요. 우리 매장에 있는 이 썬글로, 이 친구는 제가 데려온 지 조금 됐어요. 이 아이가 또 산란을 했거든요. 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아이 너무 건강하게 잘 키워가지고요. 요즘에 알도 잘 낳고 있어서 보기 좋은데, 사실 그 낳은 알이요, 뭐 쥐뿔도 쓸모가 없는 알이에요. 왜 그러냐? 자, 일단 알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땅을 파보면요, 애들이 한 번씩 이제 땅을, 어디 깔렸니? 안 걸렸지? 뚜껑이라서 상관없지. 자, 이렇게 지들이 땅을 파헤쳐 놓으면은, 보면은, 이 안에 알들이 이렇게 나와놔요. 가지고 이두 개의 알을 낳았는데요. 이게 알을 잘 보관을 하면은 부화도 하겠죠, 물론. 그래서 귀여운 아기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 알은 부화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무정란이거든요. 이 친구는요, 아직 그, 네, 그래요. 네, 아직 그 수컷이랑 짝을 안 맺었어요. 그래서 낳은 알이에요. 보시면 유정란이랑 다르게 무정란은요 되게 말랑말랑말랑해요. 껍데기도 그렇고요. 이 알이 원래 탱탱하고서는 좀 단단해야 되는데요. 그런 게 없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고서는 그냥 뭐 탄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이런 뭐라 해야지 이걸 봉알 아니 아무튼 이런 알이 있으면요 부활을 못해요. 이거는 도봤자 그냥 썩어 문드러지기만 하고 옆에 있는 알까지 같이 곰팡이가 스며들어 버려요. 그렇다고 이 알을 그냥 버리면 쓰겄냐? 그러진 않죠. 이걸로다 뭐 계란후라이를 해먹기엔 좀 그렇고. 자, 사실 도마뱀들이 키우다 보면 무정란도 많이 낳는 편이에요. 얘네들도 그냥 뭐닭 같아가지고요. 일정 시기가 되면 알을 낳는 애들도 있는데 그 알이 수정이 안 되거나 칼슘이 부족하거나 하면은 부화를 못하거나 이렇게 무정란을 낳거든요. 그럼 이 알들도 이제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바로 다른 파충류들한테 먹이로 주는 건데요. 이걸 그냥 버려봤자 솔직히 그냥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한테 특식으로 주는 거예요. 마침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왕창 산란했던 우리 비어디 드래곤이 기억이 나네요. 이 아이한테 한번 먹이로 다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을 깨끗하게 씻어왔어요. 자, 알 겉표면에 약간 에코스 묻긴 했는데요. 이 정도는 뭐 애들 먹이는데 큰 상관없고요. 바깥에서 보니까 딱 티가 나죠. 이 알들이 엄청 쭈글쭈글한 거. 자, 이 정도로다가 이제 무정란인 경우에는요. 다른 애들한테 먹여도 돼요. 이 달걀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너무 짙다 보니까 애들이 먹었을 때뭐 찔리거나 제대로 못 먹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파충류 알들은요. 다른 애들한테 먹이기가 되게 편한 그런 식품 중 하나거든요. 자, 한번 먹여볼게요. 자. 아우, 환장을 하고. 솔직히 맛이라도 좀 느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삼켜버리니까. 너는 밥좀 먹어요. 일어나자. 자, 넌 먹지 마라. 자, 한개더 줘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다가 앞에서 흔들어주면서 그냥 곱게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흔들어서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다가. 오케이. 되게 잘 먹죠? 자, 아무튼 파충류 사육하시는 분들도 키우다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알들이 무정란을 낳았는데도 이제 거기서 괜한 기대감과 희망 때문에 그 무정란을 열심히 보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그게 나쁜 행동은 아니에요. 그 무정란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서도 부화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요. 근데 다만 상황에 따라서 이 알들이 진짜로 부화가 가능한 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요. 천천히 경력을 쌓아가면서 알아간 다음에요. 그 알들 때문에 괜히 옆에 있는 다른 알까지도 썩어버리는 그런 사례도 생기니까 알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또 그런 알들을 괜히 버리기 아까우면요.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제 에그이터라는 뱀을 분양을 해요. 그 아이, 이 품절인가? 네, 품절이에요. 아, 에그이턴 키우면 안 되는 생물이에요. 자, 아무튼 이제 다른 파충류들한테 먹이로써 이제 이렇게 주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렇다 해서 막 괜히 멀쩡한 알들까지 죄다 줘서 먹이는 이런 거 없으면 좋겠어요. 도마뱀에서 꼬리 썩었을 때 자르는 거 알려줬다 해가지고 막 허곤을 자르고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좀. 아무튼 간에 우리 비어디도 간만에 특식 먹고 나서 기분 좋아가지고요. 잘 있네요. 얘는 너무 살쪘다, 얘. 어우, 이 턱살 봐봐.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암컷이에요. 와, 살찐 거 봐봐. 아니, 만지는데도 차, 지금. 신경도 안 써, 이제. 얘는 내가 만만하거든. 자, 아무튼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다들 이제 좀 있으면 봄 시즌이고, 이제 레오파드 개코들 특히나 산란 시즌 돌입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들 브리더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영상은 이걸 마무리하고요. 아까 저거 뭐냐, 그린 바실리스크 성체 옮기다가 손에 그냥 빵꾸가 다 났는데, 아, 나 이제 이 작업하면 허곤날 똥 묻고 물리고 그냥 피나고 아주 그냥 손이 멀쩡한 꼴을 못 봅니다. 자, 아무튼 다들 다치지 않길 바라면서요. 자,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손가락 다치지 말라고 저희가 그 핸들링 장갑 새로 업데이트 했으니까 많이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